당신이 현재에 만족하는 사이 당신의 인생은 꼬여만 간다. 누구나 인생에서 저마다 꿈을 이루고 기존의 삶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꿈을 포기하고 판에 박힌 일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란 대다수 사람이 선호하는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결코 당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에 삶아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신세처럼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가 발생하며 당신의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꼬이게 하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인생을 바꾸길 원한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내고 안전지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인인 제프 베이조스는 후회 최소화 법칙이라는 개념을 세웠습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매우 단순한 과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1. 80살의 자기 모습을 떠올린다. 2. 최대한 후회를 적게 하고 싶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인생을 되돌아본다. 3. 그 다음,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어떤 행동을 한 것을 혹은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가라고 자문한다. 베이조스는 이 과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책을 판매한다는 내 생각을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는 시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가 더 크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당장 초고액 연봉의 헤지펀드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집 차고에서 아마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정체된 삶을 깨뜨리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안전지대 밖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꼬인 당신의 인생을 풀기 위해 안전지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도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은 파국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파국화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과장 해석하고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을 뜻합니다. 파국화 현상이 일어나면 누구나 걱정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 파국화 현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국화 현상을 없애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부정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은 파국화 현상의 가장 전형적인 인지 왜곡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하나의 일이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파국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일반화해서 과다망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모두 장애 요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과거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본다. 파국화 현상으로 느끼는 절망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일이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라고 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이 필연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이 되풀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단지 교훈으로만 여기십시오. 3. 다른 사람의 사례를 살펴본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본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살펴보는 것도
파국화 현상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들의 사례를 조사하면 보다 이성적으로 안전지대를 벗어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불안감에 압도당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안전지대 밖의 위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자 계획을 신중하게 점검합니다. 과도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기도 하며 행동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일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도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려움은 종종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근거 없는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이 시도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부풀리고 사실을 왜곡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축소합니다. 이 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행동하지 않으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을 방치하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평가한 다음 행동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12가지 변화의 심리학 법칙을 소개하는 책 어웨이크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안전지대로 곧장 뛰어가 문명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다고 생각된다면 일단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망설여진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이 안전지대의 탈출구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 걱정보다는 호기심에 집중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호기심은 어릴 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어린 시절과 같은 즐거움을 경험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새로운 감정과 활동에 정신이 팔리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험과 호기심이라는 두 가지 요인은 경계와 한계를 쉽게 제거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면 자신을 매혹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일단 흥미를 끄는 무언가를 찾고 나면 탐험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놀라움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을 닫으려고 해도 쉽게 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아주 이국적인 요리에 도전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방식이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다시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시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무엇이든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항상 방해 요소가 있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사실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완벽은 어떻게 해서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100% 완벽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완벽주의자로 부르며 완벽하게 해낼 수 없으니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완벽이란 비현실적이고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인 콜린 파월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는 40% 이상,
7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범위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며 결심을 잃고 안전지대에만 머물게 할 만큼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있지 않는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40% 미만이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70% 이상이 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다 보면 확신보다는 정보에 압도당하거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콜린 파월의 규칙은 다른 요인으로 교체에도 적용됩니다. 40에서 70%의 경험, 독서, 자신감, 계획처럼 말입니다. 이 특정 범주는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행동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 뛰어난 학벌, 경제적인 능력. 이 중에서 성공을 이루는 진짜 요소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그저 그런 성과에 만족하며 시시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특별할 것 없는 재능과 평범한 환경에도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변화시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 피터 홀린스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예측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즉 안전지대의 밖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차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홀린스가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를 진행하며 쓴 책 어웨이크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도전에 앞서 스스로 적용했던 법칙과 심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12가지 심리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저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앞에서 망설이기만 했다면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12가지 변화의 심리학 법칙에 따라 차근차근 안전지대 밖으로 발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꼬인 인생을 풀어 그 모든 것을 이뤄낼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